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겨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시장 가서 제일 좋은 요리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오기를 요청했습니다. 그 아내는 시장에 가서 소의 혀를 사와서 그날 요리해 먹었습니다. 소의 혀는 우설이라고 굉장히 맛있는 부위죠. 며칠 후에 남편이 오늘은 음식 재료들 가운데서 가장 싼 것을 한번 사가지고 와서 요리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또 가서 소의 혀를 사왔습니다. 남편이 어째서 가장 좋은 요리재를 사오라 했는데 혀를 사오고 또 가장 싼 것을 사오라고 했는데 또 혀를 사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대답하기를 혀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혀로 전달하는 친절한 말, 사랑스러운 말, 그 아름다운 말들은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혀가 제일 좋은 것이지요. 또한 혀에서는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악담과 저주가 나올 수가 있어서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혀를 사왔느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가장 귀한 것도 말이요. 가장 잘못되기 쉬운 것도 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허물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불행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망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요즘에 온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온갖 말들이 난무합니다. 정말 이게 좀 잘 수습되어서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인데 대통령이 그 역할을 좀 잘 해줬으면 좋을 법한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나라가 두 쪽 나가서 되겠습니까? 나라가 하나 돼도 참 뭐 일들 해나가기 힘드는데요. 마음들이 다 나누어져서 참 나라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의 논리 속에서는요, 말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말을 너무 쉽게 하는 바람이에요. 내 중심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게 되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남의 의견은 내가 오로무로 통해서 틀렸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두 개로 나눠진 것도 역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회에서도 똑같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은 사람을 결코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쓰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게 되고 폐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나 모든 일들에 있어서 말에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상처를 주는 말, 가슴을 후벼 파는 말, 남을 비하하는 말, 남에게 큰 데미지를 주는 말들을 자연스럽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왕 우스야라고 하는 왕이 죽었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체험한 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스야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52년 동안 나라를 참 잘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멸하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들을 잘 감당을 했던 사람이지요. 물론 그도 잘못된 우가 있었습니다. 너무 나라가 잘 되다 보니까 교만이 앞서게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몸에 나병이 들므로 인해서 그의 말년의 삶은 굉장히 힘들게 생활했습니다. 여튼 이사야 선지자는 우스야 왕의 친인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중에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소위 말로 특권이었습니다.
특권층이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자였지요. 그러나 이제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우시아 왕이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변 정세는요, 이제 아수르 제국이 발흥해서 이스라엘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아주 막중한 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장차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민하다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는 오늘 본문 세 가지의 내용에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과 그 영광으로 충만한 땅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나는 살아남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사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난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짤막하게 표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사야가 이전부터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다가 여기에 더 많은 방점을 두게 되고 새로운 선지자로서의 사명의 길을 열게 될 수 있는 길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오늘 이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본문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이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본다고 그래서 나 자신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 나라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우월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죠. 내 생각이 다 옳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함부로 평가하게 되고 남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을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지식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겸허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게 되었고 또 그 이후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자기의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 입술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진실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나 자신의 눈으로 평가하려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신을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사람을 평가하려 들 때에 먼저 하는 것이 있죠. 그 부모를 먼저 보게 됩니다. 부모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눈을 알게 되면 그 존재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아무리 보아도 나만 가지고는 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이사야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남을 함부로 평가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자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앞에서 자기의 추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나아가서는 저주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확실한 정체와 그 정체에 이어지는 미래의 삶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는 특별히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부정하니까 그는 그것이 부정인지 모르고 생활해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정말 내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내 삶이 얼마나 더러운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하는 이야기도 자세히 한번 점검해 보게 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수술을 하게 될 때 전신 마취를 하지요. 그런데 수술에 깨어나게 될 때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막 욕을 하면서 깨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깨는 분도 계시고요. 천태만상입니다.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잠재의식 속에서 눌려져 있던 것이 이제 수술에서 깨어나게 되면, 마취에서 깨어나게 되면 그것이 튀어나와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튼간에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의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깨어나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구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의 전부가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주님의 귀한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내가 무의식 속에서 깨어날 때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치 않은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나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그때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나올 만큼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입니다. 교회에서는 찬송 부르고 거룩한 듯 보이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냥 형편없이 저속한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관계성 속에서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눌려져 있던 것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마음의 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의식 중에도 주를 찬송할 만큼 그 입술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하나의 진면목이 아닌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은 그의 인격이요, 그의 믿음이요, 그의 삶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을 가르쳐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웠을 때에 자신의 허물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정말 죽어 마땅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다. 부정한 입술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구나.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서 성경은 우리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의 말의 은행과 그 다음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종합하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부정한 입술이 나를 부정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유의를 해야 될 겁니다. 험담이라고 말할 때요,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험담을 듣는 사람을 죽인다고 말하죠. 내가 험담을 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그냥 상해져 있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런 역할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험담의 대상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험담을 듣는 사람이 죽을 정도면은 험담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은 정말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것은 험담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그 말로 인해서 죽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어두운 말,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내 심령 역시도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삐뚤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지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줄 때도 굉장히 심사숙고하잖아요. 왜? 매일 듣는 거니까. 내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이름대로 살아야지 그런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토록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예, 과거에 연대 교수로 있었던 이규호라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썼던 말의 힘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일에 대해서 참으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유행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장의 여인이라는 유행가를 아실 겁니다. 그 산장의 여인이라는 유행가를 불렀던 권혜경이라는 가수는 그 노래 그대로 마지막 삶을 마감했다고 그랬죠. 계속 부르면서 그런 삶을 이상하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정말 산골에서 비참하게 혼자 죽어가는 그런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버릇,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되어진 귀한 사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도 많이 했지만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도 유감스럽게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 므리바에서 물이 없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모세를 질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도 분노를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는 지도자이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해법을 주십니다. 저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그렇게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모세는 거기에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반석 앞에 서서 반석을 두 번 치면서 반역한 너희 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혈기를 부르면서 반석을 두 번이나 쳤지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그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비스가 산 언덕에서 멀리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죽음에 이르고 말았죠. 그런데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잘못이 낱낱이 열거되고 있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은 네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인도한 것이지. 그런데 네가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혈기를 내고 왜 절망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그곳에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질책하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답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도 주일 감당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이 많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시키느냐고 막 혈기를 부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답게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시편 106편 32절 33절에서 다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무리해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는 말로 죄를 지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쏟아버린 그 말들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규정짓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일수록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껴있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사야가 너무 끔찍해서 또 답답해서 나는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천사 중에 하나인 스랍이 제단 숯불을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게 됩니다. 제단 숯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원어상으로 점검해 보면 제단에서는 숯불로 제단을 태우는 건 아니거든요. 제물을 태우는 건 아니니까 많은 제물을 태우다 보면 이제 그 제단에 있는 돌이 달구어지게 되고 빨갛게 된 그런 돌이 어떻게 보면 숯불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겠죠. 그것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찢었다는 겁니다. 또 그때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제단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다는 그런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단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제물이 다 거기서 태워져서 완전히 제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의 입술도 이와 같이 죽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를 향해서 내 입술이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 부정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제거됐다. 속죄의 징표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는 정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선포까지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능력은 내 자신이 고무하기 때문에 윤리적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내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사야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홍수 후에 인간들이 다시 홍수 재앙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은 높은 탑을 쌓게 되지요. 그래서 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물의 재앙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고 그 위에 거하게 되면 절대로 어려운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다 생각했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당시의 백성들로 하여금 흩어져서 자기의 생활을 잘 감당하면서 세상에 편만할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의로 모여서 지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도전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들의 그 바벨탑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들의 뜻을 다 소멸시킨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은혜를 혼잡게 함으로 통해서 그들을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은혜들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 흩어져서 각지 사방으로 다 헤어지게 되었죠. 그들의 죄의 결과가 언어불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불통의 역사가 이제 해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성경의 기록에 있죠.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특별한 징표가 있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방언을 하게 되었죠. 이때 제자들이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당시 오순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온 순례객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방언은 언어지요. 성령 받은 사람의 말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언어에 변화가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소통하는 말로서, 그리스도적인 말로서, 복음 전하는 말로서 언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김장하게 될 때 배추에다가 또 무에다가 소금을 뿌리게 되면 배추가 푸릇푸릇해 있다가 풀이 팍 죽게 되죠.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그 의미는 물론 맛을 낸다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상태가 좀 부들부들해진다 이런 뜻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정체는 녹아 없어질 전정 원래의 본질은 변하지는 않죠. 그래서 맛을 드러내게 되죠. 짠맛을 드러내게 되고 맛있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지요. 내가 남아있는 한은 소금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녹여질 때, 내 자신이 녹아질 때에 자기의 본질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부드럽게 화목하게 맛있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생활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이사야는 어떤 사명을 받게 됩니까?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시죠.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서 이사야는 제대로 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른은 그 마음이 있고 그 인격이 있고 또 그 신앙에 있고 장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입을 새롭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도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이사야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얻고 주님의 귀한 뜻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중한 그 일에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붙들림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입술이 새롭게 되면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요. 내게 듣는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전도는 바로 이런 작업입니다. 내 삶을 드러내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작업이 전도인 것이지요. 그럴 때에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변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내가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내 삶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의 일에 관여하고 있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의식들이 없기 때문에 죄의 일 감당할 때마다 불평이 있게 되고 또 마음속에
우리의 분노가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유념하면서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보아서 하나님께 취함을 얻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